김정란 씨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니까. 건물주? 넌 사과 안 해, 조카? 짠. 파티 끝. 이제 그 이야기 들었어요? 뭐야? 종갓집. 종갓집? 예. 종갓집이라니? 종갓집이라니? 종갓집에서 자랄게요. 종갓집이 뭔데? 잠깐만. 야, 지금 현중이 없어가지고. 아니, 유희도 지금 없어서. 모르잖아. 괜찮나 싶었는데, 종갓집, 종갓집. 가을비와 함께 추억의 손맛을 저희들 한번 제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정란 씨. 네. 오셨어요? 네. 호동 씨 노래, 호동 씨 노래. 네. 아. 안녕하세요. 정란 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또 예뻐졌어요. 아, 그래요? 네. 온다고 자칭 또 꽃다장. 아, 그런가 봐요. 감사합니다.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그쵸, 종갓집. 에서 살았다면서요. 아, 저희 집 종갓집이. 그러니까 집이 종갓집이. 몰랐어요. 네, 네. 저 어렸을 때 제사를 거의 1년에 한 12번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과정만 보더라도 어깨너머로 얼마나 이게 그, 그렇죠. 그 손맛을 많이 더덕했겠어요. 저희 둘이서 하루 종일 제사 음식 했었죠. 전 만들고. 그 올집밥 테마가 제사 음식입니까? 아, 제사예요. 제사. 제사를 했어요? 제사를 지내요. 여기서 누구 조상님 제사를 지내요. 자. 제사 음식은 아니고 네. 오늘 저희 집 집밥 테마는요, 밥상의 품격. 이탈리안 퓨전 밥상? 어머! 처음이지 않아요? 알리올리오? 아. 어, 알리올리오 좋아하죠? 혹시 알리올리오 좋아하죠? 내가 그거 이렇게 들어가지고. 아, 네, 네, 얼마나 좋아하면은 여기까지 소문이 나요. 이탈리안 음식을 예전에 제가 배웠었거든요. 아, 배웠어요? 네, 이탈리안 음식도 배웠고. 배웠었어요. 네. 이거를 좀 크로스 오버 해서 어떻게 믹스를 할까? 네, 퓨전으로. 어. 네. 그럼 오늘 왠지 막 네. 치즈들이 좀 있나요? 치즈도 있고 파스타 있는데 거기 된장도 있고요. 된장도 있고 파스타에 된장. 저희한테 네. 실험하시는 건 아니죠? 진짜. 네. 입고 기네요. 아, 기가 네. 지저분한 거를 이렇게 입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이. 늦게 들어와도 청소는 좀 하고 자고. 네, 네. 야, 딱 보니까 보안이 다 빌렸고 이제 남자 한 번만 딱 들어오면 되네. 이 방은 무슨 방입니까? 아, 이 방은 그냥 저 뭐 컴퓨터도 쓰고 그리고 우리 저기 동생들, 매니저들 막 늦게 끝나면 와서 어? 뭐 잠도 자고. 아니 그러니까 저 지금 이거 봐도 보는 네. 손님이 꽤 높으시네. 다 그런 식이에요. 아, 아, 저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아요. 가요도 많고 팝도 많고. 네. 아, 20년이네요. 아, 윤종신 선배. 그 박수 들으시네요. 아유, 윤종신 CD 있죠, 당연히. 이 CD가 93년에 나온 맞아. 제 3집이에요. 아. 나왔는데, 이때 네. 이 앨범 LP가 레코드방에 걸리자마자 많은 분들이 와, 강남길이 앨범 냈다고. 그 사진이 강남길이 지금. 아, 진짜. 있네요 진짜 네. 얼굴에 교정 전이라 오빠 잘생기셨었네요. 어? 네. 지금 유인아 있대네요. 6대 네 23여섯. 맞아요. 네. 제가 내 그때니까 그때 정란 씨가 저희 프로 라디오 고정 게스트 할 때. 오. 네. 아 고정은 프로그램 했어요. 네, 고정으로도 프로그램도 했었죠. 그래서 네. 좀 불편한 게 있네. 왜요 불편한가? 저희 뭐 하기 위해. 아니요. 빠라빠빠이 듣고 빠라빠빠이 듣고 다 지난 일인데 뭔 소리야 이게. 이제 여기가 우리 여배우의 아, 여기가 침실이에요? 네. 아니, 어떻게 입구에 대문 앞에 침실을 보통 침실을 이제 안쪽으로 놓는데 구조상으로 저쪽이 그런데 네, 저쪽이... 원래는 저쪽이 제일 큰 방인데요. 네. 그냥 저 방을 다 드레스룸으로 만들고 네. 어차피 침실은 잠만 자는데 뭐. 그리고 방이 안방이 너무 커갖고 텔레비가 너무 멀었어요. 그래서 나쁘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나이적으로 이제 노안 올 때가 됐잖아요. 진짜 근데 와
침대 들어가니까 끝났는데? 정말 아늑한데요? 집은 큰데 갑자기 여기 있는 홍진영 씨 집처럼.